자, 저는 오늘도 이 칩을 괴롭히러 가고 있어요. 머리 꼬라지가 왜 그래? 자, 오늘은 모드 게러지 왜 왔냐면 요차 때문에 왔습니다. 요차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저기 블랙 PPF 씌운 차 있었잖아. 그 블랙 PPF 씌운 차가 너무너무 광도가 좋고 진짜 도장 같더라고. 이거 다른 색깔 없어요? 했는데 은색이 있다고. 그것도 그 GT3 실버. GT3 실버가 펄러 PPF로 있더라고. 네, 그래서 든 생각은 카니발에 씌우자. 카니발에. 카니발에 씌워주세요. 흰색보다 확실히 나을 것 같아. 확실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랩핑이랑 PPF가 뭐가 달라? 랩핑은 차량의 페인트를 모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PPF는 말 그대로 페인팅 프로텍션 필름이야. 그래, 그거는 알아. 근데 결과적으로 차에 발라놨을 때 PPF는 왜 도장면 같냐는 거야. 필름의 두께가 두껍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필름 자체가 광도가 뛰어난 필름을 써요. 도색처럼 보일 수. 도색처럼 보이는 컬러 PPF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볼 때마다 얘네는 흰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아니 차값이 얼만데 차 색깔 선택지를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네, 은색으로. 실버인가요? 네, GT 실버. 그렇죠. GT 실버. 역시 은색은 GT 실버. 은색은 GT 실버. 근데 이 뚜껑을 잘 씌울 수 있어요? 솔직히 안 해봤지 이거 한 번도. 네. 맛부터 먹고 오자. 밥 먹으러 가시죠. 자, 밥은 다 먹었고 이제 세차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실외, 실내 세차까지 다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GT3 실버 컬러 PPF가 와 있는데 GT 실버 색상은 아닌데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다른가요? 조금 다릅니다. 사진으로는 비슷해 보이던데. 이겁니다. 오. 오. 사장님, 이거 카니발에 씌우면 잘 어울릴까요? 아, 멋있죠. 아, 갑자기 지금 머리에 하나를 맞았는데 윤 대표님이 괜찮다고 하는 색깔에 대한 걱정이 갑자기 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한겹 씌워져 있는데 진짜 저 은색입니다. 오, 그러네. 오, 씨. 은색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다른 차들도 씌우려고요. 아, 네. 네. 왜 투명으로 안 하시고? 아니, 카니발은 솔직히 투명 PPF 필요 없죠. 투명 PPF 씌울 바에는 그냥 다니다가 까지면은 그 도색하는 값이 더 싸죠. 근데 요건 이제 카니발은 하이리무진이 워낙에 이제 컬러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컬러를 바꿀 수 있으면은 아우 좋네요. 네. 어쨌든 저희도 칼라 PPF를 카니발에 한다는 건 처음이라. 아, 그래요? 오늘 씌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씌워봐 주십시오. 자, 작업 바로 시작합니다. 떨리십니까? 네, 긴장됩니다. 아, 긴장됩니까? 네. 만약에 다 붙였는데 이쁘지도 않고 너무 튀기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윤 대표님이 선택해주신 결정이니까 네, 믿고 따르는 걸로 일단 한번 해보고. 아, 믿고 따르는 거? 네, 일단 믿고 따르고. 아, 그러면 시트 저랑 바꾸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제 드디어 얹어집니다. 좋은데? 이렇게 양쪽을 일단 접착을 시켜가지고 탱탱하게 만들어 놓네요. 이렇게. 이런 데를 나중에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어때요? 조금씩은 하는데 네. 물을 다 빠지면 굳이 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 처리 부분은 마무리할 때 네. 마감 지을 때 열 처리하면 됩니다. 아, 마감할 때만.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물을 다 빼는 게 중요해요. 작업하시는 분이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이게 꼼꼼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PPF.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후드 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광도가 어떻게 이렇지? 컬러 PPF는 일반 투명 PPF보다 좀 얇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느낌상은 더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시공할 때는 어때요? 시공할 때는 솔직히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네, 네. 그럼 실제로 두꺼운 게 맞나 보네요. 네. 엄청 예쁜 실버야. 신기하지? 엄청 핏하게. 오오오 너무 예쁜데요? 와, 이뻐 이뻐? 너무 예쁜데. 아우씨, 다행이다. 고무다라이 꼴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이게 이 디테일이 보이니까 흰색은 약간 안 보였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함 대표님 차에다가 먼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실물이 어떨지 몰랐기 때문에 제 차에 시공하기 전에 지금 이 필름의 컬러가 카니발에 씌워졌을 때 어떤지를 딱 보고 여기서 조금 더 톤 다운 해야겠다, 뭐 펄을 좀 더 넣어야겠다, 빼야겠다 이런 거를 좀 딱 정해서 이제 다음에는 제 차도 시공을 할 겁니다. 야, 어쩐지 그렇게 내 차한테 먼저 하라고. 실험차더라고요. 시승차 아니라 실험차. 베타 테스터 지금. 아 근데 제가 그 컬러 칩을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어요. 골랐다고요? 은색이 남아서 지금 은색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저희 이거 때문에 발주한 거죠? 와. 내가 굳이 은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은색 컬러 칩을 다 뒤져서 이걸로 칩은 거예요. 아 윤 대표님 고른 색깔이에요? 응. 난 사실 저 위에 뚜껑을 도대체 저걸 어떻게 씌우나 난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게요. 저거 근데 한 판으로 돼요? 안 되겠지. 저거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치프는 어디 갔어? 우리 치프는 어디 있나요? 서스펜션이 없나봐. 씌워보려고 왔지. 와, 아 이거를 여기에 라인이 있으니까 네. 위아래로 나누기로 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돌리고 위에를 또 넣는 걸로. 아씨. 아니 사실 저는 이 루프 씌우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딱 오늘 루프를 씌운다 그러길래 안 올 수가 없었어. 저희 작업자 둘 다 키가 작아가지고 안다. 아 이해합니다. 네. 네. 대단해. 전 천장은 지금 이제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이거 실패한 건가? 어. 와, 안 찍힌다. 우와. 우와. 설마 한 판이야 이게? 어. 이게? 어. 한 판. 그래서 필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같아. 루프 하나만 가지고. 그니까요. 필름 안 모자라요, 근데? 여유 있게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네. 잘라서 하시지. 그럼 안 되지. 필름이 정말 절약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작업을 많이 해. 그래야 깔끔하죠. 중간에 재두르기만. 여기 윤도 잘리면 안 되지. 위에도 덮었습니다. 와, 저 큰 루프를 딱 두 판으로 덮어버리네. 이 현대기아차는 이게 언제까지 철판이랑 플라스틱이랑 이거 색깔 이색 나는 거는 도대체 언제쯤 잡히는 거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지 이거. 모르겠어 이건. 난 아무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 근데 내가 찾았으면 나는 칠했어. 얘도 플라스틱인데. 지금 세 판이 다 달라. 그니까. 자 이제 루프까지는 이제 다 씌워졌습니다. 아 좋아.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차 달리는 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근데 내 차 로봇같아. 내 차 로봇카 됐네. 요런 꿀 그러니까 저런 데가 역시 야, 이게 나 더 이상 대표님이랑 색깔로 뭐 얘기를 와 어떻게 은색을 골라서